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여수의 소원사 근암이라고 합니다. 98년생 범띠, 이 범띠생은 특히 남자든 여자든 그래도 약간은 쓰기 좋아하고 배포도 크고 성격도 호탕하고 남에게 지기도 싫어합니다. 지금의 사회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군에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공무원의 시험에 보는 분도 있고 사업에 또 발을 들여보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이분의 23살 때 초년의 운을 본다 한다면은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내가 뭔가를 한번 마음먹고 할 때에 순조롭게 좀 풀려가는 해. 그리고 연애운이 특히 좀 탁월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먹고 대시 한번 해봤으면 특히 남자든 여자든 자기 마음에 드는 분이 나타난다면 속으로 마음 졸이지 마시고 대부분의 친구들 앞에서는 강하게 어필을 잘하는데 자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속으로 끙끙 앓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마음 먹고 한번 대시도 해보고 그리 해봤으면 좋겠고 취직의 운도 올해 있어서는 그래도 좀 열려있는 격이니 마음껏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쪽에 나타나네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23살밖에 안 됐으면 자기 인생도 알 나이고 또한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제일 고민하는 나이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23살 묵은 이 범띠생은 직업을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되네요. 어떤 직업을 놓고 내가 해야 될까? 만약 궁금한 거 있다면 시사주를 말씀해 주신다면 탁월하게 좋은 선택을 가질 수 있게끔 말씀해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은 직업을 두 개를 놓고 고민한 분이 아마 95% 이상이 넘었을 겁니다. 그만큼 직업 운은 열려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자기가 판단을 잘하고 계시는 곳에 가까운 곳에 우리 같은 영신제자, 무속인 여러 뭐 많습니다. 잘 보시는 데 가서 잘 상담 받으시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6년생 범띠, 이분은 그냥 이렇게 한마디를 하죠. 올해 있어서 매우 좋다. 아, 지금까지는 조금 내가 움츠리고 있었던 때가 있었으나 올해 있어서는 좀 활기를 좀 쳐보고 내가 마음먹고 한번 움직여보자, 도약하자 하여 올해는 좀 좋은 쪽에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 어떤 띠보다도 좀 좋은 쪽에 많이 속혀 있으니 마음 먹고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나 이분이 항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사치, 씀씀이, 조금 한량의 기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낭비력을 좀 조심하자. 그래서 너무나 허세 부리지 말자. 이렇게만 간다면은 성공의 길은 멀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47살의 범띠를 자 살펴볼 적에 작년에 이분이 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작년에 대부분의 작년에 그래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으나 올해는 그걸 잊어버린 듯이 보상을 받는 듯이 올해는 문서를 받는 해가 되었네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언가 이직을 하려고 한다면 마음에 맞는 그런 아이템도 떠오를 수 있고 회사를 다니면 승진도 하는 해이고 내가 혹시 멋모르고 자 웃자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복권도 자주 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지 않는 어떤 돈이라든지 금전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좋은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 해이고 작년 재작년에 만약 실패한 부부라면 올해는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도약하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62년 범띠 나이로는 59세 자 이분을 볼 적에는 만약에 이분이 48세, 51세에 많은 손해를 본 분이라면은
많은 손해를 본 분이라면 사주에가 무언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다 모른 관계로 그런 분들이라면 올해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올해는 누구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귀 얇게 듣지 말으시고 작년에 좀 힘들었다 하더라도 올까지는 해왔던 그대로 가심이 좋지, 새롭게 문을 연다, 도약을 한다, 많은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야 되지, 이대로 무조건 하고 내가 움직여버리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자중자애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를 봤을 때에 어떤 분은 매우 지금 조심해야 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매우 좋은 분들도 있고, 그러나 전부 다 생각을 해서 말을 한다면은 범지생들이 그래도 좀 좋은 쪽에 속해 있으므로 올해는 59세 이분만 빼놓고는 대부분의 조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문이 열려져 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떠먹은 대로 조금씩 움직여 보셨으면 합니다.